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이 아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. 이 아이텍이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조 공정상의 이 후공정, 즉 이 웨이퍼 테스트, 이 패키지 테스트 공정 부분을 의뢰받아서 테스트를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주로 이 반도체 칩의 이 양품, 이 불량 판별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지까지 이 판별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. 산업 내에서 당연히 이런 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주로 이 종합 반도체 업체들, 뭐 삼성전자와 같이 이런 IDM 업체 그리고 이제 팹리스나 이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 전공정 분야에 좀 속해 있고 이 패키지와 테스트 업체는 이 후공정에 전문화된 이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주로 이 시장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대표 기업으로 이제 꼽히는 게 AT세미콘이라든가 테슬라, GM 테스트 그리고 이 아이텍까지 대표적인 회사들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투자 포인트를 볼 때 오늘은 이제 좀 본업보다는 이 자회사들의 강점을 보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본격적으로 이 사업다각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다각화를 해왔던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는 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2019년 이 최현식 회장님 체제로 접어든 이후에 지속적인 이 M&A를 통해서 이 종속기업 으로 이 편입한 자회사들의 이 실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아이텍 CNC라든가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삼성 메디쿠스 그리고 이제 백신 공급을 맡고 있는 이런 송정 약품이라든가 동택 네오엔프라 등 이 올해 매출 규모가 최소 1,3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 이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이 반도체 부분에 이 500억대 정도의 매출 예상 매출액 대비 이 자회사는 최소 800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 동우텍과 네오엔프라라는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. 현재 이 동우텍의 이 지분 약 29.38% 그리고 네오엔프라는 30.23%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상반기 내에 제3자 이제 유증, 제3자 배정 유증까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. 동우텍 같은 경우는 이 콜드체인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022년도 이제 7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백신 등 이 전문 의약품 수송 차량에 이 콜드체인 시스템 탑재가 이제 의무화되면서 이에 따른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우텍은 녹십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질병관리청의 이 390억 규모의 코로나 19 이 백신 유통 사업을 또 수주를 성공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고 네오엔프라라는 이 자회사는 그래핀 사업은 이 영위하고 있는 게 이제 그래핀 쪽인데 이 높은 전기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꿈에 나노 물질로 초고속 반도체라든가 투명 전극을 활용한 OLED 그리고 전자종이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미래의 신소재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자회사들의 이 매출과 이런 실적들이 향상되면서 올해 지난 3개년간은 조금 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지만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또 예상되면서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영업이익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서 영업이익 퀀텀 점프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올해 이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 규모 역시 200억에서 3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2021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약 85억 원 손실을 기록했었는데요. 이거는 이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기준상의 이 전환사채 관련 금융비용 30억, 전환사채 이런 파생상품, 이런 처분 손실 뭐 50억 등등이 이런 반영이 되면서 좀 미리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었는데요. 이제 당사가 이제 발행했던 전환사채 대부분이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었 이 때문에 2022년도에는 전환사채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이 손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부터 이제 주력 신사업인 동우텍과 이 네오 엔프라죠 연결 대상에 이제 포함되면서
상반기 내에 그리고 또 이 매각을 전제로 진행 중인 이 판교 소재 투자부동산 이 처분 이익이 취득가가 약 73억이었는데 양도 차익이 약 276억이 예상되고 있고 이 이익이 반영될 경우에 대규모의 지금 단기 순이익이 시현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2019년 기준 76억에 불과했던 현금성 이 자산이 올 연말에는 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이제 자산 운용사의 이 흑자 전환이 됨에 따라서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이 아이텍 주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.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지금 한 16,050원, 어느새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와준 모습인데요. 손절가는 이 8,000원, 그리고 이 만원 부근까지 조금 빠지더라도 강하게 더 매수할 수 있는 전략 만원 부근까지 계속 매수 유효하고요. 목표가는 작년에 이제 전고점이었던 부근 13,0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아이텍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.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